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Opening your Bible opens miracles.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아가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에 그에게는 왕비 60명과 후궁 8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진정한 사랑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실지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아가 5장에서 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25일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가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가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번 바들 앞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의 말씀 아가 5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 여인들, 신부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신부의 오빠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디르사라는 곳과 도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찾았던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가서의 내용 중 최고의 사랑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술람미 여인의 시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 또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에서 디르사는 기쁨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 동쪽 약 14km 지점, 세겜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디르사는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디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도장은 인, 인장, 인장반지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도장은 나무, 돌, 보석 등의 문양을 새겨 소유권을 확증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도장은 보통 구멍을 뚫어 끈으로 매어 몸에 지니거나 반지로 만들어 인장반지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도장처럼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달라는 표현입니다. 아가의 마지막은 활기가 넘칩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대화를 듣노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다정함이 깊게 묻어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사랑. 그 안에는 함께 겪었던 고통,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의 괴로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가서에 흐르는 사랑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Greetings. It's a joy to be with Dr. Byung-go Zo right here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ctually at the very bottom of the peninsula. And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jus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ongdok Bible and the Tongdok Bible app. Byung-go, this is your life's work. Yeah. I mean, you have devoted your entire life to helping us to understand the story. Right. Yeah. And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ible through? Last 40 years. Yes. I have read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about 1,000 times. Yes. Yeah. Right. I kne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I want everybody else to know. Mm-hmm. And when did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Bible as a story? When I was 21, yes, I read the Bible. At the time, I used the whole Bible because in Asia, and particularly in Korea, yes, when we study Bible, we read the whole Bible. The meaning is told. Right. So I use that kind of a method. Right. When I read the Bible. Right. When I read the whole Bible, I found connect story, and as a result, the Bible is one story. That's why I read repeatedly the whole Bible. Right. You finally were able to connect all the pieces. Yes. And we launched not too long ago the Tongdok Bible app, and which is available in Android and Apple phones worldwide. Mm-hmm. And you have graciously and generously provided all your notes into the app. And why don't you talk briefly about the app? Because I know there's other elements about history and other pieces that go to the app. So share briefly about the app. Yeah. Basically, Tongdok Bible app consists of historical order and divided into 365 days. Right. And I put each day there are
5 points, yes. 30 points. Right, that's so, right, yeah. Yes. Mm-hmm. And what are those 5 points? The 5 points is basically, the 5 points consist of a story. Yes. But that's just the story. Right. 5 points connect previous story mm-hmm. and the next story. How can connect with the story point. Yes. Mm. And then you have commentary notes that go with all of it too. Yeah. Right? Right. Yeah. That leads us through the entire story in 1 year's time. Yeah. And so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is I want to encourage you to go download the Tongdai Bible app. Mm. You know, when you go to airports, there is this pre-check line and there's this really long line. Yeah. Okay. Mm. So when we get to heaven, there's going to be this pre-check line and this really long line. So when you get the Tongdai Bible app, you get in the pre-check line. That's how important this is. You get in the short line. Now everybody else is going to get into heaven, but you're going to get in the long line. No, seriously, you want to get the app, you want to download it, and you want to start going through the story. You may say, well, it's no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doesn't matter. You start right now on the day that you begin the going through the app, and then a year later, you're going through the whole story. Yeah. And we count it a joy, Biango, to partner with you and your entire team in the Tongdai Bible app and other things we're involved in. But thank you very much. It's always a joy to partner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nderful. Yeah.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